제가 지금부터요 쭉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10초 동안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 본인의 소속과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장협회 총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통장님들이 저희 그 여러분들 그 건강과 우리 행사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 안녕하세요. 태평양동 주민자치유연장 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좀 부족하시더라도 좀 넓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즐겁게 끝까지 지내시다가 잘못한 점은 꼭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내년에도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일 테니까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새마을을 맡고 있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무엇보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우리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어르신들께서 널리 양해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태평 이동에 자생단체가 8개 단체가 있어요. 또 우리 기관단체협회도 있고, 이분들이 그 자생단체 회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8개 팀인데요. 이분들 전부 그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오늘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시고 계신 그 통장협회 통장님들이 오늘 아침부터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만수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치유센터장 이용성입니다. 태평동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전 신평초등학교 교장 유인아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대전당교 파도미의 지점장 이상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포드레 초등학교 교장 이병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존경합니다. 아, 이런 모습을 뵈니까 제가도 좀 한 번 좀 꼭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한번 이런 기회 한번 꼭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